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상담 도와드릴게요.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수고하십니다. 아, 지금 법원구 쌍문동에 한양 2차 아파트에 거주하는데 네. 더 보유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팔고 좀 좋은 데로 옮겨야 되는지 그러세요. 쌍문동이고요. 도봉구 쌍문동입니다. 한양 2차 아파트라고 하셨고, 거주 중이신데, 보유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1년 됐습니다. 7년 정도 보유 중이신데, 뭐 여기가 전망이 좀 앞으로 별로라는 결론이 나오면 갈아타실 곳도 혹시 생각해 두신 곳은 있으시고요? 뭐 그쪽 쌍문역 역세권으로 좀 옮겨볼까 하는 생각도 역 있는데. 근처로 알겠습니다. 여기를 보유하는 게 좋을까, 갈아타는 게 좋을까 상담 도와드려 보겠습니다. 대표님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예, 여기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여기 쌍문 한양 2, 3, 4차 있는데 주변엔 지하철이 지금 일단은 없죠. 예. 예, 지하철 그래서 교통이 조금 끊어진 지역인데 여기는 특별한 건 없고요. 이쪽 주변에 아파트들 이제 완전 주택가예요. 그래서 교통이 일단 이쪽은 가장 큰 문제인데 이 교통이 문제인데 지금 교통이 하나 들어오는 게 있어요. 여기에 그 우이신설 연장선이 이쪽 사거리 쪽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 아파트에서 역세권이 되거든요. 예, 역세권이 되는 이런 호재는 있지만 이 경전철이라고 하는 것은 경전철은 사실은 특별히 이게 집값을 뭐 크게 올려주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일반 지하철하고 경전철은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경전철은 2냥짜리에서 두 칸을 연결해서 다니는 거고 지역이 끊어진 곳을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는 게 경전철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격에 크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지는 않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이쪽에서 호재는요. 사실은 여기서 조금 떨어져 있죠. 이쪽에 요 창동역을 중심으로 해서 호재가 있거든요. 예, 창동역 위쪽에 문화공연장도 생기고 GTX도 들어오고 하는 이런 호재들하고는 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사시지만 뭔가 좀 옮겨오려고 하신다면은 지금 말씀하셨던 역 쪽으로는 무조건 우리가 붙어서 들어가야지 이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게 들어오는 게 우이신설 연장선이 들어오는 게 호재는 호재인데, 왜냐면 이게 끊어져 있기 때문에 교통이 연결시켜 주려고 하는 건데요. 근데 이게 크게 가격은 끌어올려 줄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지하철 역 쪽으로,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이쪽 창동역 쪽으로 붙는 게 제일 좋은데, 예, 아니면 쌍문역 쪽으로 붙어도 괜찮아요. 일단 역에 가까이 역세권인 거 하고 떨어져 있는 거 하고는 나중에 차이가 많이 나요. 그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은 기존의 역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경제 위기나 또 혹시라도 경제 위기가 와서 가격이 막 떨어질 때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들은 상대적으로 작게 떨어지고요. 그리고 오를 때는요, 오히려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는 더 많이 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거주를 하더라도 역세권 쪽으로 무조건 붙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갈아타기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역 근처로 좀 옮겨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역세권으로 옮겨보시는 게 굉장히 좋은 선택일 것 같다라는 분석 내용이었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구체적인 지역과 그리고 물건 보시면 또, 여보세요. 시청자님, 그냥 시청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상담 도와드릴게요.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 제가 안양 평촌 목련 7단지에 살고 있거든요. 네. 38평형에 지금 살고 있는데, 네. 사실은 이제 집이 하나 있던 거를 이제 매도를 해서 네. 그 집은 이제 매도된 상태로 해서 요 7단지를 팔고 이제 서울로 이사를 가려 했는데 작년 말부터 이제 가격이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주변 바로 옆에 향촌로 때도 뭐 리모델링 이제 그 얘기도 있고 그래서 네. 지금 저희도 이제 바로 학원가 바로 앞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평촌 자체가 요 목련단지가 주간으로 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네. 이거를 그냥 보유하고 더 살다가 나중에 이사를 가도 되는지 서울이 너무 많이 올라 버려서. 그러니까요. 그게 네네. 궁금하시군요. 시청자님, 네네. 목련마을 7단지라고 하셨는데 우성 7단지 맞을까요? 네네, 네, 맞습니다. 목련마을 우성 7단지에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일단 한 채를 매도를 하셨기 때문에 여기도 같이 매도해서 서울로 옮겨볼까라는 게 원래 계획이셨는데 그 부분이 네네. 조금은 네, 그렇죠. 계획이 틀어지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금 생각이 많으신 것 같아요. 상담 네. 도와드려 보겠습니다. 신중하게 네, 결정해 감사합니다. 보세요. 네. 네, 본부장님.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매도를 계획하려고 했는데 가격이 요새 좀 오르죠?
네. 여기 평촌 자체가 지금 리모델링으로 좀 많이 이슈예요. 네네. 네, 주변의 아파트들 리모델링 하나씩 하나씩 한다는 얘기 혹시 들으셨죠? 아까도 알고 계시던데. 네, 향촌, 향촌 롯데. 네, 향촌 롯데도 그렇고, 위쪽에 아마 성경 2, 3호단지도 얘기가 있을 거예요. 네. 그 주변에 바로 아파트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이 죄다 리모델링 한다는 소문이 있고, 그에 따라 가격이 오르면서 주변에 있는 아파트를 가격 상승을 다 끌어올리고 있어요. 자, 네네. 그게 일단 긍정적인 요소고, 하나씩 하나씩 이제 추진하면서 발표들, 계획들이 계속하고, 진행 상황들이 얘기가 나오면서 소폭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들은 충분한데, 해당 네네. 아파트는, 지금 더 보유하셔도 돼요. 아, 예. 왜 그러냐면, 이 우성 7단지인데, 첫째, 입지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학원가 사거리 바로 앞에 있잖아요. 네네. 네, 학원가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수요는 끊임없어요. 네. 여기는 평촌 안에서도 가장 핵심 지역은 이 학원과 사거리 라인과 이제 귀인 초중학교 쪽 있는 쪽 수요가 가장 많거든요. 이쪽 라운더리 바운더리가 가장 수요가 많고, 이에 따라서 이 주변 가격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그에 맞게 주변으로 흘러가는 형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해당 아파트를 좀 더 보유하는 게 왜 좋냐면요. 네네. 지금 리모델링 이슈가 나면서 지금 바뀌진 않았지만 뭐가 한다 얘기가 나오면서 가격 상승을 보고 있는데, 이게 시간이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4년 지나면은 그렇게 되면 이 해당 아파트 우성 7단지는 재건축 얘기가 나올 거예요. 아, 예. 네, 재건축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여기뿐만이 아니고 위에 6단지, 1단지, 9단지, 8단지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은 전부 다 재건축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커요. 왜 그러냐면요. 아, 예. 자, 리모델링은 이 성경 2단지, 3단지, 5단지, 향촌롯데도 마찬가지지만 리모델링 아파트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평수가 조그맣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기존에 있는 다른 여타의 평촌 아파트보다 평수들이 되게 작아요. 네네. 리모델링은 기존의 평수를 늘리는 게 원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평수니까 평수가 좀 더 늘어나는 걸 선호하고, 그에 따라서 진행을 해도 신축으로 바뀌면서 그 투자, 그러니까 가치가 더 높겠다라고 판단을 섰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진행을 하는 거고, 재건축을 네. 하기에는 새롭게 부시서 새롭게 짓게 됐을 때 평수가 늘어나기 힘들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리모델링으로 진행하는 거고요. 네. 시청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우성 7단지는요, 대형 평형이 위주예요. 네네. 대형 평형은 기존에도 지금 넓은 평수인데 거기서 더 넓어져 봤자 사람들이 크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재건축해서 아예 신축으로 해서 가격 상승을 이끄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고 사업성도 좋기 때문에 여기가 진행을 할 건데, 이게 지금 당장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면 네. 최소한의 기준 연도인 건축하고 30년이 지나야 이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마련이 되는데, 지나고 네. 나서, 그리고 바로 되면 좋겠지만 바로 되는 것보다 하나씩 한 단지씩 움직임이 있으면서 같이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은 평촌 리모델링으로 호재라면 이 호재가 아마 1년에서 2년 정도 지속이 될 텐데, 그게 조금 이제 가시화가 좀 떨어져서 좀 이제 사람들한테 좀 가격이 좀 오른 게 아니야 싶을 때 재건축 바람이 또 불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최대한 일단 보유를 하셔도,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건데 보유를 하셔도 지금도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오를 수 있는 여력.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재건축이 되면 새롭게 다 바뀌어요. 그러면 또 다른 새로운 미니 신도시급으로 다 사람들의 수요가, 그러니까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 가격 상승을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하시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번 상담은 여기까지 도와드릴게요. 네. 자, 리모델링의 바람이 재건축의 바람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대로 좀 보유를 해보시는 게 긍정적일 것 같다라는 분석 내용이었습니다.